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를 건너간 알렉산더는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페르시아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나톨리아 항구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남하였고 결국 할리카르나소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1년 뒤인 기원전 333년 9월 다리우스는 대군을 이끌고 소코에로 진입하였고 알렉산더는 부상병들을 이수스에 두고 시리아 쪽으로 남아있는데 다리우스는 북쪽의 아마누스 산을 우회하여 이소스에 도착하여 마케도니아 부상병들을 처형하거나 사지를 절단했습니다. 다리우스의 이수스 점령으로 인해 마케도니아 본군의 보급로는 차단되었고 알렉산더는 북상하여 다리우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새벽부터 출발한 알렉산더는 그날 오후 4시경 다리우스가 지휘하는 페르시아군이 주둔하는 곳까지 접근했는데 다리우스의 기병은 마케도니아 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중보병의 수는 양쪽이 비슷한 부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그리스의 용병들도 포함했는데 다리우스는 자신의 부대 중에 가장 강력한 부대가 그리스 중보병이라 여겨 병력 중앙에 배치시켰으며 전통적으로 왕실 호위병이자 정예병들인 이모탈을 그리스 중보병의 양쪽에 위치시켰고 뒤쪽에는 기병을 둘로 나누어 바깥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다리우스의 작전은 마케도니아 군대로부터 공격받는 방어 쪽은 좌익과 중앙이 버티고 있는 동안 우익에서 마케도니아의 좌익을 집중 공격하려 했으며 이러한 작전을 위해 기병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무장이 튼튼한 페르시아 중기병을 우익의 바깥쪽에 포진시켰으며 수준이 낮은 메디아 중기병을 좌익의 바깥쪽에 포진시켰습니다. 다리우스는 강을 건너 공격해야만 하는 알렉산더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기병의 숫자 또한 올등이 많았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지형과 병력의 불리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보병인 팔랑크스를 6개 부대로 나뉘어 중앙에 일렬로 포진시켰고 정예 호플리테스인 히파스피스타이를 팔랑크스 좌우로 붙였습니다. 중앙의 배치를 끝낸 알렉산더는 파르마니온에게 마케도니아 중기병을 맡겨 좌익에 두었으며 용병 페니키아 장창병과 그리스에서 고용한 중기병을 하나로 묶어 우익의 가장 바깥쪽에 배치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본인은 최고 정예 기병이었던 3000의 헤타이로의 기병과 함께 우익과 중앙 사이에 포진하였는데 이로 인해 마케도니아군의 우익은 페르시아 기병에 대비한 혼성부대와 기병 중 가장 훈련도가 높았던 헤타이로의 기병이 포진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포함된 마케도니아의 우익은 페르시아의 약한 메디아 기병으로 구성된 좌익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지녔던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인들로 구성된 호플리테스를 3개 부대로 나누어 최후방에 포진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약점인 좌익에 대한 방어 대비인 동시에 마케도니아군의 최후방에 배치된 그리스 호플리테스들이 페르시아의 그리스 용병과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페르시아군과 마케도니아군 양측이 배치를 마친 뒤 알렉산더는 군대를 지휘하며 강으로 접근하였는데 훗날 서기 2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가 아리아노스는 다음과 같이 저술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소집한 병사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준 뒤 느린 속도로 다리우스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였고 다리우스는 강 뒤에 있는 후방으로 숨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다리우스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두 군대는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히 가까워졌고 그러자 알렉산더는 잠시 군대를 멈추고 말을 탄 채로 자신의 군대 사방을 돌아다니며 의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말로 마케도니아군의 용기를 보여줄 때며 우리 군대의 전설적인 무용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장군들과 기병 및 보병의 지휘관들, 아울러 그리스 용병의 지휘관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제까지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용기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쳤다. 마케도니아 왕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케도니아군 전원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는데 이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공격명령을 내려달라고 소리질렀다. 아리아노스의 묘사처럼 알렉산더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직접 선두에 나서
헤타이로의 기병들과 함께 페르시아군을 향해 돌격하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의 공병들은 일제히 화살 공격으로 대응하였고 이 때문에 마케도니아 기병의 말들이 놀라 동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물러서지 않고 공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화살을 맞으며 또한 피하면서 끊임없는 돌격을 이끈 알렉산더는 미처 예상치 못한 알렉산더군의 저돌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좌익 최전방 경보병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리아노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 공병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익에 포진했던 알렉산더와 그가 이끈 병사들은 가장 먼저 강을 향해 돌진하였다. 전광석화 같은 빠른 속도의 돌격은 페르시아군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마케도니아군은 더 이상 궁병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알렉산더가 궁병들의 진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후 뒤에 포진한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이 일제히 강을 건넜고 이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 알렉산더와 합류하여 페르시아 경보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며 곧바로 경보병 뒤에 있던 메디아 기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우익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중앙에 포진해 있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강을 건넜고 이를 본 페르시아군의 그리스 용병들도 팔랑크스를 공격하여 두 정예 보병은 치열한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앞서 나간 마케도니아 우익과는 달리 좌익에서는 페르시아 중기병들이 강을 건너 돌진해왔습니다. 이들은 다리우스의 계획대로 마케도니아 좌익을 신속히 무너뜨리고자 했고 방어를 담당한 파르메니오는 부대를 지휘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은 파르메니온 부대를 포위하려고 했지만 파르메니온은 상대가 접근하면 약간의 거리를 두며 후퇴하였고 상대가 돌진하여 마케도니아군의 후방에 가까이 간다 싶으면 접근하며 싸우다가 다시 일정 간격의 거리를 두는 세심하고 정교한 지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직접 이끄는 1천의 헤타이로이 기병과 페니키아 및 그리스 기병은 페르시아군 좌익에 포진한 메디아 기병을 흔들었는데 최전방에서 싸우는 알렉산더의 활약은 마케도니아군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번쩍이는 황금갑옷을 입고 싸워 더욱 마케도니아군에게 상징적인 존재로 보였으며 동시에 너무 눈에 띄는 탓에 집중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주변으로는 마케도니아 최정예 장군들로 포진되었고 이 때문에 페르시아군은 알렉산더에게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여 점차 페르시아군에서 약한 부대인 메디아 기병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케도니아 우익에서 맹공 활약을 펼치는 동안 페르시아의 그리스 용병대는 중앙에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는데 이를 보고 대기하고 있던 우익의 헤타이로의 2천 기병이 팔랑크스를 도와주며 협공하여 페르시아군에 저항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우익의 2천 기병은 원래 알렉산더가 지휘하던 3천 기병 중에 1천 명이 알렉산더와 함께 먼저 강을 건너 돌격하였고 나머지 2천 기병을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 남겼던 겁니다. 결국 페르시아군은 알렉산더의 급습 공격으로 좌익에서도 크게 밀리고 중앙에서도 불리한 형국으로 번져감에 따라 순식간에 전군이 괴멸되면서 죽어가거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격렬한 전투 끝에 허벅지에 창이 찔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전투를 이끌면서 다리우스 바로 앞까지 쇄도하여 포앞에서 창을 겨누었습니다. 다리우스와 호위군이 괴멸되는 것을 알아챈 중앙의 그리스 용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마케도니아군의 좌익에서 불리한 싸움에 놓여있던 중기병들도 전장터를 떠나 도망갔는데 마케도니아군은 이를 추격하며 수많은 페르시아군을 죽였습니다. 기원전 333년에 일어난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의 전투 중에서도 지형과 병력 모두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령관으로서의 지휘 능력으로 승리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수스 전투가 벌어지기 전부터 다리우스의 페르시아군은 이미 마케도니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상태였는데다가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가장 꺼리는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을 알렉산더는 열세한 상황에서도 극복했던 겁니다. 한편 다리우스 3세 또한 46세 때 황위를 계승하기 전까지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인물로
전투에 능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일반적인 전술을 구사한 반면 양측의 병력이 10만인 상태에서 알렉산더는 3,000명의 헤타이로이가 적의 지휘체계를 한순간에 붕괴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오늘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세의 활용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알렉산더 대왕 이수스 전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